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.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거 오지 않을까.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.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질을 줄이지 않을까. 예, 그렇죠. 어제도 뭐 끝나고 나가면서 패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차담에 불참했던 예. 그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. 곤란합니다.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. 그렇죠. 예,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. 다 휘저었죠. 자꾸 달면서.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예. 막 악수하러 가고. 예.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. 에프킬라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. 에프킬라를 발견한 모기.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.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?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인사 문제는 OX거든요. 중간이 예. 없거든요. 그런데 예.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. 예.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예.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그 다른 야당들이 그 여당하고 같이 합의라니까 기습 합의다. 예.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.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.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. 일부러. 기습 예. 합의했다고. 나 좀 화났다. 이제 이 얘기인데 예.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. 아니요. 그러려면은요.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예.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. 예.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? 국회의원 사퇴해야죠.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. 네. 그건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.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.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.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.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예,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. 그렇죠. 예.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. 미리 뭐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이건 예.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고 국어에 대한 얘기죠. 국어에 예. 대한 얘기.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. 우리말 올바로 쓰기.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.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.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예. 추경을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.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.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. 예.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건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. 제일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. 야, 지금 뭐 그 흔한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. 국민의당은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인수를 떨어뜨리겠다. 애가 엄마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. 그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은 있을지.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. 예? 아니 그냥 칼로다가 뭐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